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풀톤 회사 제작되는 70 페달 BC를 만나보겠습니다. 풀톤의 BC70 페달은 70년대 빈티지 퍼즈 페이스 클론을 재현한 제품이며 트루바이패스 스위치와 LED, DC 전원 콘센트를 장착하여 오리지널 사운드는 유지하면서도 연주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희 때도 이 퍼즈를 쓰는, 왜냐면 제가 했던 장르의 음악 그리고 같이 다녔던 밴드들이 다 퍼즈를 쓰는 밴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퍼즈 페달들을 굉장히 많이 사 모으고 또 팔고 다른 친구들이 가져온 퍼즈를 보면서 야 이거는 어떤 소리가 나냐 이런 재미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다양한 퍼즈들을 이렇게 맛보면서 제 페달보드 위에 이렇게 계속 남아있었던 거는 이 빅머프랑 69 퍼즈 이렇게 두 종류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 풀톤의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품가가 36만 9천 원? 거의 20년 전에 비싸요. 비싸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펙터인데 심지어 이게 퍼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9, 70 소울밴더를 다 모아서 사용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오늘 70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또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이 전체적인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 디스토션과 서스텐 양을 조절합니다. 원래 퍼즈 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노브가 3시 방향에 도달할 때까지 사운드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게인은 노브를 끝까지 돌려야 증가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미드, 미드레인지와 게인을 조절합니다. 이 미드 및 게인 노브를 돌리는 동안에 약간 딱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이는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널 바이어스 트리머, 사운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장 바이어스 트리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사운드가 부드러워지고 압축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음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센터 마이너스, 69랑은 또 다른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이거 그냥 돌려놓죠 그냥. 그렇죠. 뭐 퍼즈 돌리라고 했으니까. 네. 네. 뭐 저도 퍼즈는 네. 저렇게 놓고 씁니다. 아, 네. 제가 기억했던 70은 69에 비해서 좀 더 시원하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좋습니다. 좋네요. 굉장히 좋고 저는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퍼즈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해상도의 빈티지한 퍼즈 사운드를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이 풀톤의 이펙터들이 이 다른 브랜드의 이펙터들보다 이 고급 이펙터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지금도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해상도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해상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정말로 하이엔드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미 귀가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톤의 제품들을 만나면서는 전혀 그 사운드에 있어서 해상도만큼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70도 역시나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 미드 노브를 돌려볼게요. 네. 볼륨 좀 더 주고요. 네. 게인도 같이 줄기 때문에 요거를 한 요 정도로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오니까 지금 이렇게 되네요. 네. 지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라는 이야기겠죠. 좋습니다. 미드를 올려볼 텐데 게인 양이 좀 늘 거예요. 제가 네. 한번 제가 가장 좋아할 법한 톤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금 아까 치다 보니까 뭔가 힌트를 좀 얻었는데 조금 더 다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오, 이런 소리가 나는군요. 네. 그러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6구랑은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냥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훨씬 활용도는 확실히 70 쪽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뭐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는 갈리겠지만 저는 근데 이제 6구를 고집했던 이유는 뭐냐면 좀 더 빈티지한 사운드가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6구가 75에 비해서 좀 다루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네, 그 재미 때문에 이 무슨 변태병이 걸렸는지 이 항상 6구를 고집을 했었는데 이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70의 매력도 6구랑 비교를 해서 전혀 뒤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는 아 이거
현 PD님이 왜 세 개를 다 사셨는가에 대한 거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네. 소리 때문에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주평 드릴게요. 네. 그냥 하나하나 알짜 있게 잘 만들었다. 뭐 이제 밴더까지 가봐야 네. 되겠지만 제가 톰 이제 소울 밴더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들어봤습니다. 네네. 유일하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관심 없었던 페달이었거든요. 네. 원래. 왜냐하면 이거 줄리아드림 박준현 씨가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쳐봤고 근데 와 작아졌다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편견은 그냥 좀 저쪽 어딘가에 넣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충분히 지금 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그 풀톤의 그 퍼즈 사운드는 충분히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 들고 이거 종류별로 다 했으면 굉장히 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저는 69 퍼즈도 네.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기대한 건 70이었는데 네. 오히려 69 퍼즈 쳐보고 와 이래서 썼구나라는 거를 더 느꼈고 70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좋았네요. 그러면 이제 소울밴더만 네. 남았는데 역시나 좋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쓸 걸. 굉장히 오늘 70 퍼즈의 또 다른 사운드 매력을 느낀 시간이었고요.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훨씬 활용도 높은 멋진 퍼즈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다음 시간에 소울밴더까지 다뤄보고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제 취향인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은총 씨도 소울밴더까지 써보시고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풀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